정신승리법을 최초로 언급한 책이 바로 아큐정전입니다. 루신이 아큐정전을 통해 가장 강조한 말이 정신승리예요. 아큐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정신승리를 통해 현실에서 그냥 도피하고 말아요. 정신승리라는 것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 사실과도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해버리는 거잖아요. 자기가 굴욕을 당했는데도 이건 굴욕이 아니야. 나한테 굴욕감을 주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. 그럼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죄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.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고, 그런데 그 기분 좋음은 그냥 심리적으로 자유하는 것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. 왜 아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신승리에 빠질까요?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. 행복이란 눕고 싶을 때 눕고, 먹고 싶을 때 먹고, 자고 싶을 때 자고,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니냐.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. 이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 안일함이다.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. 아큐가 정말 행복했을까요?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었나요?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말할 때, 내가 독립된 주체로 존재할 때 자기의 존재를 얼마나 확장시키고 내 존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지키는가,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눕고 싶을 때 눕는 것에서 인간성,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눕고 싶어도 눕지 않을 수 있는 데서 인간성이 나온다고 봐요. 결국 삶은 자신과의 투쟁이다. 무엇과 투쟁하느냐? 안일함을 추구하는 심리와 투쟁하는 거죠. 각성되지 않은 자기와 투쟁하는 겁니다. 우리는 각성되지 않은 채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야 해요.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? 나는 왜 이렇게 내 일에 철저하지 않을까? 왜 나는 이렇게 쉽게 게을러질까? 나는 왜 우리 역사적 현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도 하려 하지 않을까?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결국에는 이루고 싶은 소명이 없는 거거든요.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눈 감을 수 없다는 어떤 소명, 그것이 없으면은 다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. 아큐가 바로 그랬습니다. 아큐는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날품팔이였어요. 아큐는 언뜻 보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꿋꿋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생각 없이 되어가는 대로 안일함만 추구하며 산 겁니다.